야. 여기 여기요, 여기. 누구야? 혜진이 형이야? 맞아? 형이 아닌 것 같은데? 어? 혜진이 형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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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 피구 피구! 오! 오! 피구! 피구 피구! 아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아 셀럽 맞네. 야. 단골집이야? 네. 여기 단골집이야? 단골집이야? 아, 너무 놀랐다. 야. 와, 나 깜짝 놀랐네. 필구. 어, 필구. 잠깐. 어, 반가워, 반가워. 미안하다. 이거 막걸리 보면서, 야, 이거 혜진이 형 맞네. 이러면서. 아니, 근데, 카모르, 넌 여기가 어떻게 단골이야? 여기 산단산수 많이 왔었거든요. 산단산수 오고 점심 먹으러 여기 많이 왔어요. 닭백숙이랑 그 닭도리탕 너무 맛있어요. 아니 여기 청주 사람이야? 네, 저 청주 아직도 살고 있어요. 아, 청주 사람이야? 네네. 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직도 최고의 산단... 네네 아직도 살고 있어요. 최고의 청주 사람이었구만. 지금 사실 제일 핫한 거는 강훈이죠. 진짜 선택계잖아. 솔직히 어디에? 복대도. 복대도. 네네. 야. 강훈아, 너 그럼 청주에서 왔다 갔다 하니? 네. 저희 연기하러 갈 때 어떻게? 네, 그냥 KTX 타고 와요. 엄마랑. 매번? 그렇죠, 네, 엄마가 거의... 매번 운전하고 하는 게 힘드시니까. 네. 서울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겠다, 학교도 그렇고. 부러운 점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오디션을 볼 때 평일이에요? 그럼 저는 학교를 못 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끝내고도 갈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이런 또 네. 서울에 한번 근데 서울에 오고 싶어? 아 근데 또 청주를 떠나긴 싫어요. 네. 벌써 고향 생각이 나는겨? 강훈이가 그 청주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네. 마음이 너무 궁금해. 왜 그런 마음? 저 친구들. 일단 친구가 이제 네. 이때는 다 친구들이야. 네. 왜냐면 정도 들고 이제 막 한창 막 친구들이랑 놀 텐데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또 사귀고 또 놀아야 되니까. 그거 힘들어. 그럼 강훈이도 화법이 청주 화법을 쓰나? 친구들이랑 약속할 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친구들이랑 약속할 때요? 다음 주 토요일 날 5시에 보자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오늘 확답을 안 해요. 오늘 확답을 안 해요. 아니 왜 안 바뀌는 거야? 이거는 아니 청주 사람들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 이걸 왜 대내로 가는 거지? 배려야 배려. 그렇지. 확답을 안 한 다음에 나 못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보내요. 이해하라네. 강훈아 사투리 쓰니? 아니, 사투리는 안 써요. 엄마 아빠는 쓰시나? 그러니까 엄마는 가끔씩 나오고. 엄마 어떤 말 사투리 쓰시는데? 말을 좀 길게 끈다고 해야 되나? 빨리 와! 야, 강훈아 너 왜 그래? 어떡해. 12살부터 노년층까지 만나봬도 한결같이 이렇게 한결같은 곳이 그럼 청주. 정말 한결같은 곳이.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럼 강훈아 이거 그럼 오늘 강훈이가 사는 거야? 강훈이가 뭐 소개해. 솔직히 통장 보면 강훈이가 좀 제일 많이 벌 수도 있어. 솔직히 강훈이가 여기 사준 정도는 되잖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하네. 서울 양아치. 내가 일단 뭐 시킬까? 뭐 시켜? 제가 시켜놨어요. 시켜? 네, 자주 먹는 걸로. 그럼 이거는 내겠다는 얘기네. 서울 촌놈들이나 이렇게. 서울 촌놈이라니. 서울 양아치들이지. 그 얘기를 레이브로 못해서. 준비된 음식 주세요. 아 강훈이가 항상 먹어요. 야. 맛있겠다. 청주는 무슨 도시죠? 교육의 도시. 교육의 도시. 야, 이거 머리 쓰는 건가 보다. 게임? 야. 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강훈 군이 출제하는 강훈이의 학력고사를 해볼 건데요. 강훈이 세대의 문제인가 혹시? 아니, 강훈이가 낸 거네. 김강훈 선생님께서 평소 본인이 공부한 책에서 문제를 낼 거예요. 아 오케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문제겠죠 이거는. 오 마이 갓.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는 모르면 웃긴 게 아니고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먼저 맞추시는 것부터 식사를 시작하죠. 야, 그 수학 익힘책이야, 그거? 자, 오케이. 아, 수학은 일단 난 못해. 카레 4인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 원으로 필요한 채소를 사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양파 1인분 500원, 감자 4인분 3,200원, 당근 8인분 4,800원. 이게 무슨 말이야? 너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 번. 칼? 카레 4인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카레 4인분? 네. 카레. 카레. 모든 재료가 4인분이 돼야 돼요. 그렇지, 만 원으로 필요한 채소를 사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오케이. 감자 4인분 3,200원, 양파 1인분 500원, 당근 8인분 4,800원. 아, 뭐야, 얘 엄청 꼬아놨네. 정답! 잠깐만. 남은 거지? 네. 200원. 땡. 1,700원. 어, 나 여기 못 외우냐. 제일 비슷했어요. 1,800원. 1,800원. 땡. 1,600원. 땡. 1,450원. 네. 아, 이게 다 했는 건지 계산하다가 까먹었잖아. 이게 나누기랑 그 곱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정답. 2,400원. 정답. 정답. 어떻게 한겨? 그러니까 양파가 1인분이니까 4를 곱해야 되고 맞아요. 뭐가 그렇죠? 8인분이니까 그걸 뭐가 8인분이 있었어? 8인분, 당근 8인분이었어. 당근 8인분이 2로 나눠야 되고. 아, 그렇게? 그냥 먹으시면 오케이. 됩니다. 아유. 야, 이게 재밌네. 아, 이게 왜 귀해 보이지? 아유. 몸풀기니까 뭐 이거. 오케이. 강훈아 알았어. 나 이제 알았어. 아, 좀 먹다 할 거예요. 먹다 바로 하는 거예요. 아, 먹다가? 네, 먹다. 아, 네가 내고 싶은 대로 되는 거야? 아, 네가 내고 싶은 대로 되는 거야? 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게 하세요. 새로운 방식. 먹다가 이제 심심할 때 한번 내는 거구나. 어느 부위 좋아해? 저요? 똥집 먹어? 네, 똥집 좋아해. 날개 좋아해. 똥집 하나 좋아하죠. 아, 너무 귀여워. 그러면 아, 이거 백숙 맛있겠는데? 아, 강훈이가 뭐 잘 먹네. 그럼 여기 백숙 좀 드릴까요? 어? 그래, 뭐 좀 이따. 좀 이따는 지금 달라는 거죠? 나 이제 알아들었어. 잘했어. 오늘 시원하게 닭다리 드렸습니다. 맛있겠다. 딴 거 드릴까요? 아, 좀 있어봐. 전주도 줄까? 전 드릴까요? 전 먹을까? 아, 전은 먹어도 돼. 저희 출연자들 분 중에서 강훈 씨가 제일 맛집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무래도 여기 계속 살고 있으니까. 계속 요즘 맛집이랑 또 옛날 맛집 다를 수 있잖아. 강훈아, 요새 맛집은 뭐 어디야? 청주? 전 되게 많은데. 분식. 분식이요? 응. 그러니까 저 분식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얘가 어린이 맛이지. 야, 너 나이 땐 다 분식인데. 뭐 추천해주는 맛집은 뭐 있어? 완전 어린이 맛이더라고. 그 25지 해장국이라고. 너도 해장을 해? 네, 김치 감자탕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네. 25지? 맛있겠다. 수암골 쪽에 영국인이라고 있거든요. 뭐야, 그거? 그 국수가 있거든요. 양도 엄청 많고 메뉴도 많아요. 그 옆에 그 빵 코너가 있거든요. 빵을 직접 튀겨요. 진짜 먹으면 진짜 그 소보루에 소보루 빵에 그 소보루가 진짜 많아요. 강훈이를 어제 불렀어야 되나? 약간 똥집도 맛있게 먹네. 약간 뭐 여기 방법이 있니? 백숙 먹는 약간 뭐. 김치랑 싸 먹어요. 팍팍해가 진짜 팍팍해서. 김치입니다. 문제 낼게요. 바로 돼. 과학입니까, 선생님? 실험 관찰. 객관식. 좋습니다. 지구보다 큰 행성끼리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보다 큰 행성. 네. 1번 화성 목성. 2번 금성 화성. 3번 금성 토성.
4번 목성 해왕성, 5번 수성 천안성. 정답. 3번 금성 목성. 3번 금성 목성. 땡. 정답. 2번. 땡. 정답. 정답. 4번. 정답. 뭔지 모르지만. 아니, 뭔지 알아야지. 4번 뭔지 알아야지. 4번 뭔지 알아야죠. 아니, 4번 뭔지 알아야죠. 아, 초등학교 착한 관계로 기다려야 돼. 야. 세 번째는 사회예요, 사회. 내가 사회는 진짜 나 맞출 수 있어. 예고한 거 같아. 솔직히 긴장하라. 강훈아 재밌지? 응. 근데 나도 재밌어. 우리 은근슬쩍 국물 먹고 있어. 국물은 괜찮아, 국물은. 국물은 괜찮다고? 국물 좀 줄까? 국물은 괜찮아. 국물은 괜찮아. 아, 모르는구나. 항상 예능에서는 액체는 괜찮아. 메인만 안 건드리면 돼, 메인만 안 건드리면 돼. 메인만 안 건드리면 돼, 당만 안 건드리면 돼. 아, 그런 논리가 또 있어. 아, 그거는, 안 그거는 국룰이야, 국룰. 그건 국룰. 세 번째 문제 낼게요. 어, 그래, 자. 아, 예. 항상 그냥. 그렇군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주관식.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랄까요? 민주주의. 네. 약간 이게 어디에 나왔는데? 어떤 권리? 어? 국민 헌장 권리? 네. 힌트. 무슨 건? 무슨 아, 무슨 권? 뭐 권? 네. 와, 갑자기 승차권밖에 생각이 안 나네. 와, 미치겠다. 회수권. 야, 승차권밖에 생각이 안 나네. 어, 정답. 기본권? 땡. 평등권. 정답! 우와! 네. 아, 차별받지 않을 그게 있다. 평등권. 잘 먹겠습니다. 야, 승기가 마지막에 남는 건 되게 오랜만에 처음 보는 그림이잖아요, 하면서. 오. 부산 엄마다. 예스! 예스! 아, 뭐? 좋은? 기생충, 암살, 황해! 아! 그다음, 하나 나도 또 맞춰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문제 낼게요. 마지막 문제. 뭐야, 도덕체. 도덕은 맞춘다. 인간적으로 도덕은 맞춘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제 고민을 여기 썼어요. 야, 그건 내가 심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건 내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 고민을 아는 거는. 근데 흔한 고민. 흔한 고민? 요새 아무래도. 5학년이 생각하는 고민인 거네, 거의. 뭐가 있을까? 너무 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비슷한 종류죠? 그렇게 심오하게 생각한다고? 난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 완전 다 줄게요, 힌트.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냥 절망적인. 어? 취직은 어떻게 해야 돼? 절망적이라고? 그냥 몸으로 힌트 줄게요. 없다. 없다.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대? 돈이 없어. 네. 용돈. 네. 야, 뭐가 없냐? 와, 뭐가 없냐? 이래도 못 맞추나? 뭐가 없는데 미래가 안 보여. 절망적이게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이게 꿈이 없어? 정답. 어? 너 먹지 마. 다른 문제네. 급하게 넣었다. 꿈이 없다. 과학 문제 낼게요. 아니, 후터코 좀 이어가야지, 가문아. 야, 꿈이 없어. 왜? 얘는 너무 지금. 많아서. 아, 너무 많아? 네, 일단 야구선수도 하고 싶고. 야구선수. 아. 축구선수도 하고 싶고. 축구선수, 야구선수. 근데 그쪽 설계하는 거, 설계. 디자인, 그치? 그럼 승기 뭐 못 먹는 거야? 아, 하나 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원래 예비 문제였거든요? 아, 예비 문제가 있었네. 아, 있었네. 아, 있어야 돼, 문제. 예비 문제가 있었네.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쉬운 진짜네. 거, 오케이. 옛날 사람들은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북두칠성. 땡. 어? 이 뭐야? 별자리들은 언제나 북쪽 밤하늘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땡땡땡은 북성. 정답. 이거 1등성이라고 하죠. 제일 빛난 거. 아, 강훈아 드디어 맞췄다. 야, 이거는 나 어렸을 때도 배운 거야, 과학 시간에. 모르는데?
있습니다.